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이웃집 깐돌이 오빠 천만 오빠입니다. 벌써 이제 오전 시간이 다가와요. 새벽방송하고 잠시 쉬다가 다시 또 여러분들과 또 소통의 시간 한번 또 천만 오빠의 또 떠드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미국 증시 상당히 우리가 또 많이 주목을 해요.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이 미국 증시가 이 코스피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또 민감하게 받아들이죠. 코스피에. 과연 어떨까 봤는데 좀 오를 듯 하더니 다시 또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제 나스닥도 11개월 만에 최악의 한 주를 맞이했네요. 최악의 한 주. 최악이었어요, 진짜. 연준의 그 조기 긴축이 상당한 타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뉴욕 증시는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, 그 FED의 그 조기 통화 긴축 가능성에 대해서 새해 첫 주를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합니다. 하락.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. S&P 지수하고 나스닥 종합 지수는 한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해요. 완전 떡락을 해버렸습니다. 떡락을 해요, 보통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량주 중심인 다우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해서 4.81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36,231, 36,231.66에 거래를 마쳤고요. 대형주 중심의 S&P 500, 500은 19.02포인트 떨어져가지고 4,677 많이 빠졌어요, 그래도. 우리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. 나스닥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. 계속 빠지네, 지금 보니까. 0.96 빠져가지고 14,935.90으로 새해 첫 주를 마무리합니다. 많이 빠졌네요, 보니까. 나스닥 지수는 특히 새해 첫 5 거래일 동안 5 거래일 동안 벌써 무려 4.5%나 미끄러 나갑니다. 4.5%. 지난해 2월 이후 11개월이죠. 11개월 만에 주간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고, 말 그대로 최악의 한 주를 보냅니다. 최악. 최악입니다, 지금.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어요, 지금 미국 언론사에서는. S&P도 500 지수 주간 기준 한 1.9% 정도로 빠졌어요. S&P도 잘안 빠지는데, 응? S&P도 500이나 빠졌다. 응? 왜 자꾸 이렇게 빠진지 모르겠습니다, 지금. 응? 자꾸 이렇게 빠진다. 다우도 한 0.29% 하락을 했고요. 일단 뉴욕 증시는 지난 5일에 지난해 12월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줄곧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.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. 12월 그 FOMC 의사록 공개로 인해 가지고 연준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는 데 이어서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유동성을 흡수하는 조기 양적 긴축 QT로 여기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.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그 12월 FOMC 의사록 공개로 인해 가지고 연준의 그 대차 제조표 축소가 연내 심지어 올여름 전에 시작될 거란 전망이 이제 시장에 퍼지다 보니까 지난해 1.51%였던 그 미국 국채 수익률이 한때 1.8%까지 치솟아요. 1.8%까지 쭉 올라가는 거죠, 금리가. 국채 금리 상승은 먼 미래에 이익을 낼 것으로 여겨지는 기술주에는 상당히 치명적입니다. 상당히 치명적이다. 뉴욕 증시의 기술주인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마이크론이 3.9% 하락을 하면서 참쭉 빠졌네, 보니까. 추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에 큰 하락세를 보였어요. 그 반도체 종목 엔비디아도 AMD도 모두 3% 이상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. 넷플릭스는 한 2.2%, 트윌리오는 3.5%나 빠집니다.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주식시장은 매우 강력했던 2022년을 21년을 이제 보낸 뒤에요. 전환기를 보내고 있고 지수 대비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. 그래가지고 국채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지난해 고공행진했던 기술주가 부진하는 등 시장의 주도권이 현재 변화하고 있다.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네요.
하여튼 이날 발표된 미국 고용 지표도 하락 요인으로 꼽혔는데, 미 노동부에 따르니까 지난해 12월 비농업 일자리 수가 전월 대비 한 19만 9천 개가 증가를 합니다. 이는 그 다우존스 전망치 42만 2천 명 증가를 크게 밑도는 동시에 전월치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데, 다만 지난해 12월 실업률이 3.9%로 전망치인 4.1%보다 낮고, 지난 2020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합니다. 그 시간당 평균 수입도 전월 대비 0.6% 올라가지고 시장이 예상을 못 돌았습니다. 일단 비농업 일자리 수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면서도 실업률하고 시간당 평균 수입 수치 등을 언급하는데, 이 고용보고서가 경제 상황을 개선하고 인플레이션 상승 등을 나타내는 몇 가지 사항을 담고 있어요. 그래서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을 이제 키웠다고 이제 설명을 남기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데이터가 2020년 2월 이후 일자리 부족에 대해서도 불구하고요, 노동시장이 회복되었다는 그 연준의 결론을 확인시켜 준다고 했는데, 연준의 조기 긴축 가능성에 힘을 실어버리는 거죠. 그리고 2월물 또 보니까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전일 대비해서 배럴당 0.56달러나 또 하락을 해가지고 78.90달러 거래를 마치고 새해 첫 하락을 이제 기록했고요. 일단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4.91% 상승을 했어요. 석유 수출국 중 하나인 카자흐스탄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다 보니까 원유 생산이 중단할 수 있다는 전망이 국제 유가를 현재 지지하고 있다.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 미국장 요즘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. 그 미국장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조금 많이 빠지니까 이때가 기회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. 뭐 계속 빠질 수는 없을 겁니다. 쭉쭉 빠지다 보면은 어느덧 또 저점 또 형성한 다음에 또 슈팅할 거예요, 미국은. 하여튼 그렇습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많이 빠졌어. 2088이나. 야, 필라델피아 반도체 또 빠지기 시작합니다. 또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. 기회를 또 잡아야겠죠. 종목들 쭉 보니까 엔비디아가 3.3% 빠졌어요. 얘는 뭐 올랐다 오르고 떨어질 땐또 무정작 떨어지고. 웃깁니다. 엔비디아, 뭐 AMD 3.11%. TSMC도 많이 빠져요. 또 3.87%가 또 빠집니다. 한때 열심히 잘 올라가더니 또 떨어질 때는 또 무섭게 떨어지네요. 보니까 TSMC가 또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. 신기해. 뭐 도대체 어디에다 막 투자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TSMC가 상당히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. 지금 볼 때는 이게 140달러까지 좀 갔던 것 같은데 한때. 오를 때는 130, 최근에 133달러, 4일 전에는 133.4달러였는데, 이게 벌써 123달러니까, 벌써 10달러나 빠진 거야. 거의 만원 정도 빠졌다는 거 보면, 만원좀 넘게 빠졌던 거죠. 12,000원 정도. 많이 빠졌어요. 그, 브로드컴도 보니까, 2.8%나 빠지고, 인텔도 1%,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1% 빠졌네요. 마이크론 테크놀로지. 퀄컴도 2.98%,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3.9%, ADI 2.6%, ASML 0.9%. 다 빠졌습니다. 거의 쭉다 빠졌습니다. 이런 거 보니까 좀 조정을 많이 제대로 받는 것 같아요. 그동안 많이 올랐지. 오르기도 올랐으면서 급하게 또 오르면 또 조정받고 다시 또 오르겠죠. 어느 정도 조정받을 때 부지런히 주워 담는 그런 모습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월요일 날 기회 되면은 ETF라도 많이 모으시길 바래요.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 또 오전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. 하여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미국장 많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뭐 삼성전자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. 이제 거의 막 연동도 되지도 않더라고. 거의 영향도 받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. 미국장 폭락했다고 해가지고 삼성이 폭락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우리는 꾸준하게 좋은 종목만 발굴해가지고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. 하여튼 여러분들 힘내세요. 요즘 보면 댓글들 보니까 요즘 좀 약간 부정적인 사람들도 좀 약간 보이는 것 같고, 약간 겁도 좀 있는 것 같고, 간혹 보면 이제 그래서 뭐 귀염둥이들도 나타나고 하는데, 저는 뭐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.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. 나약해요. 조금만 그 무서우면은 무섭다고 하는 게 당연하죠. 그렇게 말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. 표현을 하는 거야. 옆에 또 깐돌이 오빠가 계속 채찍질 해야지. 뭐 어쩔 수 없어. 막 희망회로 돌리고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분들 누가 데리고 갈 거야? 같이 가는 거야. 같이 가면 돼요.
하여튼 제가 뭐 피토하면서 영상 마치는 그날까지는 계속 갈 거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하여튼 같이 저랑 꾸준히 하면서 먼 미래를 향해 한번 직진합시다.